배우 이영애가 오는 31일 열리는 SBS 연기대상에 시상자로 참석해 대상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전달합니다. 이영애는 내년 SBS를 통해 방송될 드라마 사임당 더 허스토리 촬영에 한창인데요. 드라마 방영에 앞서 이날 연기대상 시상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미리 인사도 전할 계획입니다. 한편 이영애가 연말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2003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장금으로 대상을 받은 이후 12년 만입니다.